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런 겟레디인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자연광에서 찍었기 때문에 빛이 일정하지 않은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나갈 일은 없지만 제가 머리를 이렇게 확 잘랐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념으로다가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앞머리를 아침에 씻고서 그 뽕을 말아놨더니 엄청 많이 동그래져서 이거는 잠깐 집어넣고, 제가 아침에 쌍꺼풀이 풀려있어가지고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이것도 떼고, 오, 됐다. 지금 스킨케어까지는 다한 상태라서 바로 메이크업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막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거 솔직히 친구들 만나러 갈때 아니면은 진짜 안 바르고. 뒤에 유자 뭐해? 쟤 뭐해? 고무줄 하나 던져줬더니 엄청 잘 놀고 있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톤업 크림이나 아니면 그냥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많이 써요. 에이지 투애니스 선팩트. 이거는 제가 여수 갔을 때도 챙겨갔던 건데, 이렇게 생긴 밤타입 팩트거든요? 약간 이렇게 물기가 보여요. 이렇게 밀어서 바르는 게 나은데, 톤업 효과도 있고,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도 있고, 막 그렇게 건조하거나 뻑뻑하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들고 다니면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인데 은근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밤 타입이라서 퍼프에 좀 뭉치는 느낌이 있어요. 퍼프를 자주 빨아야 돼요. 그게 약간 귀찮은 거. 이 정도 하고 컨실러만 써가지고 아이 메이크업 할 부분이랑 이런 트러블 잡티 이런 거면 살짝 가릴 거거든요. 제스젯 멀티 컨실러 쓸게요. 이거는 1호고, 이 제스젯 컨실러는 봉이 살짝 커요. 파데 프리용으로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많이 발랐네. 너무 많이 바른 건 살짝 덜어내서 눈가로 올리면 되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덥고 진짜 밖에 아예 안 나가기도 했고, 밖에 나가더라도 화장을 진짜 안 하고 나가가지고 이런 겟레디를 찍을 일이 없었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브로우는 이거 쓸래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무슨 브로우거든요. 그레이 브라운 컬러.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고 잘 그려지고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머리를 왜 잘랐는지 아무도 안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왜 잘랐냐면 너무 더워서요. 제가 미용실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숏컷 하면 미용실 자주 가야 된다고 해서 맨날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내 머리가 이 뒷목에 걸리는 게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더운 거를 못 참겠어요. 내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더우면.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머리 진짜 빨리 마르고 진짜 빨리 감을 수 있고, 내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쉐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 블랙루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이 가운데 컬러만 써가지고 쉐딩 살짝만 할게요. 어차피 뭐 나갈 데도 없는데. 아, 근데 진짜 의외로 이 머리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잘라놓고 보니까 안 어울릴 거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왜 이제 머리 잘랐냐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의외로 뿌듯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숏컷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일단 해보세요. 아이크라운 아트 크로키 스틱 솔라레이. 어차피 머리는 냅두면 계속해서 끝없이 자라니까 숏컷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아이고, 햇빛이 또 사라졌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슥슥 그리고 펴 바르면 되고,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이 컬러감도 딱 예쁘단 말이죠? 적당한 코랄 느낌으로. 햇빛 다시 안 나나? 언더에도, 아, 햇빛 다시 난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약간 쉬머한 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깔아도 되게 예뻐요. 근데 이거 하나만 깔면은 쌍꺼풀에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얇게 섀도우를 하나 더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미샤 허그린 컬러를 살짝 바를게요. 미샤 모던 섀도우는 진짜 가성비가 대박이죠. 그냥 이게 쌍꺼풀에 끼지 않게 살살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고정하는 정도로만 하고, 아이라이너는 이거 시스터 앤 슬림
라이너 브라운 컬러. 뿌리만 살짝 뺍니다. 근데 저는 머리 짧게 자르면 평소에 이제 반응이 좋았던 러블리한 메이크업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주로 이거 루나 뷰러인데 저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여태 살면서 써본 뷰러 중에 최고예요. 이게 엄청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찝어도 속눈썹이 이제 예쁘게 샥 올라가요. 뷰러 저 진짜 한 5개 있는데 딴 거 하나도 안 쓰고 이것만 써요. 마스카라도 시스터앤 스마트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미용실에 저는 최대한 버티고 버텨가지고 나중에 가려고 그랬는데 조만간 미용실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렇게 하고 블러셔는 안 할 거예요. 쌍바 더블링 립밤 드라이 로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컬러가 있고 그 주변에 반짝반짝 이렇게 립밤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펄감이 보이나요? 이렇게 펄감이 있습니다. 근데 입술에 발랐을 때는 이 펄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렇게 발라보면 가운데에만 컬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막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살짝 혈색을 돋궈주는 정도? 제가 그 쌍바 립 오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거 한 3통인가 썼는데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약간 오일을 고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바르면 되게 미끄러지듯이 발리고 되게 촉촉한데 컬러가 되게 자연스럽게 살짝 있으니까 입술도 케어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나 다 바를 수 있어서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에도 좋고 발색도 살짝 수채화 발색 같은 느낌? 그리고 더 바르면 더 바를수록 발색이 조금 진해져요. 펄감이 그렇게 눈에 안 띄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광택을 더해주는 그 정도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쌍바 제품은 패키지도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친구나 이제 애매한 사이에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에요, 메이크업이.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겟레디미 다 했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진짜 오랜만에 이런 겟레디미 영상이 보고 싶었다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